머릿속이 갖가지 생각들로 얽히고 설켜 있으니 혼돈이 지극하고 말과 행동으로 지은 업들이 나의 앞길을 막고 있으니 마음 먹은 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번뇌와 망상 때문에, 이 번뇌와 망상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내 마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 마음의 주인공이 나예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공이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데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무엇 때문에? 번뇌와 망상. 뿐만이 아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걱정들, 자기 걱정, 가족 걱정, 남에 대한 걱정 속에서 한평생을 지새우기 마련이요. 돈과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어떤 거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머리 깎고 출가하고 싶대요. 당장이라도. 산 게 너무 지긋지긋하대요. 스님들이 제일 부럽대요. 당장이라도 머리 깎고 출가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출가자가 너무 없다고. 그러니까 절에 오세요. 대환영입니다 하니까 뭐라고 하실까요? 처자식 때문에. 내가 요 처자식만 없으면, 요 마누라하고 자식만 없으면 당장이라도 출가할 텐데. 당장이라도 출가할 텐데. 처자식 때문에. 그래서 저 아는 스님은 20대 초반부터 출가하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20대부터. 20대 초중반부터 출가해야지 출가해야지 하다가 40이 다 돼서 출가하셨어요. 왜냐? 직장에 들어가서 어머니 평생 사실 수 있는 노후자금 만들어드리고 출가했어요. 그 스님 계세요. 그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정말 이제 월급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노후자금 만들어드리고 출가하셔서 못 본 지 오래됐는데 그 스님 어떻게 지내세요? 하니까 지금도 선방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신대요. 참 대단하시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40이 넘어서 출가하신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도 속가에서 온갖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은 뒤에 어머니한테 드렸대요. 어머니, 엄마, 나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하면 더 이상 어머니 제가 보살펴 드릴 수 없어요. 요거 통장 아무도 주지 마세요. 오직 어머니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라고 맡겼는데 출가하고 몇 년 후에 들은 소식이 형제 자매들이, 형동생들이 자기 엄마 이렇게 꼬셔가지고 아 걔가 출가할 때 좀 남겨놓은 거 있잖아요. 아 어머니 좀 빌려주세요 해놓고 그걸 가져가 버렸대요. 야,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그 스님이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이거는 자식이 아니라 왼수고 형제자매가 아니라 왼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스님 결국 환속하셨대요. 어머니 모신다고. 이게 뭐 진짜 이게 뭐 소설 속에나 나올 얘기야. 그죠? 참 그 스님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 어른 스님이 이렇게 혀를 차면서 머리 깎고 출가하면서 부처님 법 공부하기에는 인연이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세상 별일 다 있어요. 여러분, 예. 마지막 유산은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계셔야 알겠죠? 이게 뭔 얘기야? 말이야, 당나귀야?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됐어요? 남 걱정, 가족 걱정 그러면서 또 한 생을 다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 삶이 그래요. 예전에 20대 때 만났던 어떤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20대 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스님들은 너무 신기하대요.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스님이 될 수 없대요. 왜? 라고 물어보니까 왜? 여자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자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지. 어우, 자기는 절대 스님 될 수 없다고 20대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40대 때 만났어요. 그 친구를. 뭐라고 했을까요? 부럽다. 스님이 제일 부러워요. 스님이 제일 부러워요. 나도 머리 깎고 스님 되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참 중생 마음 희한하죠. 중생 마음 희한해. 그렇게 또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머리 한번 숙이고 한 발자국 양보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될 수 있었던 일들이 자기의 자존심, 교만, 자기의 그런 어떤 고집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큰 사건과 사고가 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있죠. 그게 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나에 대한 집착들. 그러한 번뇌와 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면서 구하고자 해도 구할 수 없고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고 마음에 무언가 찾고 조금만 더 갈증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 그게 바로 끊임없는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어지럽히고 번뇌와 망상에 물들어서 살고 있는 이 윤회 세상 중생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부처님 말씀 한마디 한 구절이라도 공부하겠다.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 한 번이라도 더하고 내가 내 공덕을 조금이라도 닦겠다.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닦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불자분들은 그래도 전생에 무엇이 있는 분들이구나. 착할 선, 뿌리근, 성근. 그래도 착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에 대한 애착과 모든 욕심을 남김없이 비우고 사는 것 또한 용이하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우리 머리로는 놓아버려야지 하면서도 잘 안 놓아지죠. 그 집착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집착을 쉽게 우리가 끊고 놓아버릴 수 있다면 우린 벌써 다 부처님 됐다. 그렇죠. 근데 참 이게 끈적끈적해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오랜 세월 동안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온 버릇 때문에 버릇. 이게 바로 업습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업습. 예, 습관인데 습관. 불교에선 업습이라고 해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몸과 말과 생각이라는 세 가지 업.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에 습관이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비우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머리로는 내가 부처인 걸 알아요. 머리로는 내가 원래 부처고 이 마음이 본래 부처고 번뇌 망상이 본래 없는 거고 그냥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불교 공부하면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뭐가 안 따라줘요? 몸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스스로 손을 가슴에 얹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를 바로 봐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남아있는데도 내가 깨달았다 하면 그건 진짜 깨달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스님들은 그런 사람들을 착각도인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자기가 도인이라고 도를 깨쳤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진리 앞에 겸손해야 된다. 진리 앞에 겸허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한 방에 훅 간다. 업습. 이 업의 습관이 참 무서워요. 여러분도 이런 업의 습관이 있죠? 이거는 웬만하면 안 없어져요. 정말 제가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평생 참선을 해서 깊은 경지에까지 가셨는데 정말 이름만 대도 다 알만한 큰 그런 참선하시는 큰 수행자였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화내는 습관을 못 고치셨대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라고 그런 걸 생각해 보기 전에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습관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남 볼 필요 없어요. 딱 내 모습만 봐도 아, 이 업의 습관을 고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꾸준히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업의 습관. 그래서 사람을 보면 그 업의 습관이 저마다 달라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독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화는 잘 안 내는데 더럽게 여자 밝히는 사람이 있고요. 화는 엄청 잘 내는데 자기 마누라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 뭔지 알죠? 그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돈 욕심은 더럽게 많은데 전혀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여자도 가까이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사람이 성격 좋고 천하의 양반이고 세상에 그렇게 마음 좋은 사람이 없는데 술만 마시면 개가 돼요. 그 비유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 많이 보죠. 저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이다? 업의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업습. 여러분들 여러분 업의 습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는 불교 공부할 때가 행복해요. 그리고 보면 제가 전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업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럽게 잠이 많아요. 전생에 뭐 잠이 많았던 또 뭔가 업의 습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마다 그런 게 있죠. 예, 그걸 우리가 잘 닦아나가야 돼요.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닦아야 된다? 꾸준히 닦아야 된다. 그렇다면 비우기가 쉽지 않을 때 그리고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우기가 쉽지 않을 때 그리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겨서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도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가만히 앉아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가? 아니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 우리가 의지할 분이 바로 누구시다? 부처님이시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그 찬란한 그 에너지, 그 광명과 주파수를 하나로 맞추는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밑줄 짱. 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과거 전생에 지었던 이 숙제와 빚을 내가 지금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업만큼은 녹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빨리 녹일 수가 있대요. 빨리 녹일 수가 있다. 그러나 운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일을 꼭 이루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특별한 노력. 그게 바로 뭘까요? 기도.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기도.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부처님과 보살님과 하나 되는 방법.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를 때 누구의 에너지와 주파수가 하나로 맞춰지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 염불할 때 누구의 주파수와 하나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지장보살.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외울 때, 신묘장구 다라니를 독송할 때, 법화경을 사경할 때 그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주파수가 하나로 점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 주파수가 딱 통했을 때 우리가 그걸 감응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감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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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받았나? 응. 감응.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야. 알겠죠? 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감응. 서로가 통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통했다.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더 낫냐? 그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간절하게 생각하고 어떤 기도든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 간절한 마음의 에너지가 부처님의 에너지와 하나로 통했을 때 그때 바로 생생한 가피가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천수경을 독송하든 금강경을 외우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능엄주를 하든 결국 불보살님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합니다. 핵심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스님, 낮에 해야 좋을까요? 밤에 해야 좋을까요? 어느 시간에 해야 좋을까요? 낮에 하든 밤에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간절함. 스님, 동쪽을 보고 할까요? 남쪽을 보고 할까요? 북쪽을 보고 할까요? 서쪽을 보고 할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간절함이 중요해요. 스님, 앉아서 기도할까요? 서서 기도할까요?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되죠. 괜찮아요. 몸이 아픈 사람은 병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기도해가지고 가피 받은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다? 간절함이 중요해요. 간절함. 스님, 염불을 할 때 소리를 내고 염불하는 게 좋을까요? 소리를 내지 않고 해도 될까요? 뭐가 중요해요?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마음을 집중하는 것, 그 간절함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해야 효과가 좋아요? 그런 질문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시킬까요? 천수경 하라고 시켜요. 지장경 기도해서 효과 보신 분은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시킬까요? 지장경 하라고 시켜요.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시킬까요? 금강경. 법화경으로 효과 본 분은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시킬까요? 다 자기가 효과 본 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라고 해요. 결국은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지장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어요. 뭐가 중요하다? 간절함. 그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하나라도 불보살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와 같은 생생한 가피를 스스로 맛보게 되리라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기도할까 무슨 기도할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하나라도 꾸준히 하시기 바래요. 그러다가 관세음보살 기도하다가 지장보살 기도하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부처님 오늘까지 관세음보살 기도하고 내일부터는 지장보살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으로 고한 뒤에 지장보살 기도하시면 돼요. 지장보살 기도하다가 또 금강경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 오늘까지 딱 지장보살 기도하고 내일부터는 새롭게 금강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마음으로 고하고 내일부터 금강경 시작하면 돼요. 그러다 또 법화경 기도하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부처님 오늘까지 금강경 기도하고 내일부터 법화경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 또 다른 기도가 또 하고 싶을 때는 또 부처님 하면 부처님 야 그만 좀 해라. 야 그만 좀 해. 이씨. 이렇게 부처님 짜증 내시겠어요? 안 내시겠어요? 예, 안 내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합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스님 어느 스님은 무슨 기도가 좋다는데요? 스님 어떤 분은 무슨 기도가 좋다는데요?
그냥 다 자기가 체험한 게 좋다고 그래요. 제가 기도해서 가피 받으신 분들 수백 가지 체험 이야기를 다 모아가지고 제가 다 통계를 내봤잖아요. 결론이 자기가 기도해서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권하더라.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라도 간절히 열심히 하면 반드시 가피가 있더라. 저는 이제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자, 잘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부처님이나 큰 힘을 지닌 보살님께서 세운 행원력, 행원력. 행은 실천을 뜻해요. 실천. 원은 뭐뭐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발언, 마음의 맹세를 뜻해요. 그러니까 행원하면 마음의 맹세와 그 마음의 맹세를 실천하는 수행을 뜻해요. 행원력, 행원의 힘. 대표적인 게 보현행원이라고 있죠. 보현행원. 그 열애십대 발언문 기억나시죠? 천수경 열애십대 발언문. 열애십대 발언문의 행원이에요.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옵건대 제가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지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이게 행원이에요. 원하속단 탐진치 원하옵건대 제가 빨리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기를 원하옵니다. 이게 행원력이에요. 대표적인 게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원이고요. 그 네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행하는 걸 뭐라고 해요? 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험을 봐야지. 고통받는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고통받는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 그 행원력에 의지하여. 이게 누구의 행원력이에요? 불보살님. 불보살님은 고통받는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라는 원력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불보살님을 간절하게 빌고 빌고 빌면 우리를 반드시 구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뭐라고 했어요? 고통에 빠진 중생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반드시 그 괴로움에서 구제하리라. 보문품에 나오죠. 지장경에도 나오죠. 약사경에도 나오죠. 수어 없는 경전에 불보살님을 간절하게 부르면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겠다라는 불보살님의 그 행원력, 발언이라고도 하고 서원이라고도 하고 그 힘에 의해서 우리 중생들을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힘이에요. 왜냐? 불보살님이 우리 중생들과 약속하셨다. 모든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겠다라고 불보살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르면 그 가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스님, 저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어요. 불보살님께서 저한테는 관심이 없나 봐요. 아무런 그런 가피도 없고 무관심이에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 열심히 했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라는 생각 들 때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째,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본다. 복이 없는 사람,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많이 해도 효과가 더디게 일어난다. 비유를 들자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물방울이 몇 번만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물이 금방 넘치죠. 항아리에
물이 텅 비어 있을 때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차고 차고 차야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겠죠. 그와 같아요. 내가 복이 많은 사람, 복의 그릇이 아주 그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금방 그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를 빨리 봐요. 하지만 박복하게 살고 지어놓은 복이 없고 한 사람들은 내 복의 그릇에 기도를 많이 많이 해도 그게 찰 때까지, 내 복의 그릇에 복이 찰 때까지 시간이 얼마큼 걸린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비유인데, 여러분 작은 얼음을 햇볕 밑에다가 두면 녹는데 시간이 빨리 걸리겠어요? 늦게 걸리겠어요? 녹는데 시간이 빨리 녹겠죠. 작은 얼음은 금방 녹아서 사라져요. 언제 녹았지? 이렇게 되잖아요. 대따 큰 얼음 덩어리는 햇볕 땡볕 아래 놔도 그게 다 물이 돼서 녹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빨리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죠. 우리 업장도 그거 같다는 거예요. 얼음과 같아서 업장, 업보의 두께가 얇은 사람들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업장 소멸이 빨리빨리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햇볕을 오래 받아야 그 얼음이 다 녹아서 사라지듯이 내 두꺼운 업보를 완전히 녹이는 데에는 기도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걸린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십니까? 네.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스님, 저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아니에요. 지금 복의 그릇에 복의 물방울을 채우고 있는 과정이고, 내 두꺼운 업보, 두꺼운 얼음과 같은 내 업보를 지금 녹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었던 내 큰 업보가 기도하면서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거다. 부처님의 기도가 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받냐, 늦게 받냐, 혹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느냐, 작게 받을 걸 흔적도 없이 흘려버리느냐, 이거는 결국 이것조차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평생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염불했는데도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닦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오래 닦아야 되겠어요? 제 아시는 스님이 있어요. 그분의 개인 신상이니까 법명은 안 될게요. 친하게 지내는 스님인데, 그 스님도 사회에서 산전수전을 많이 겪은 것 같더라고요. 당신 사회생활한 이야기 해주니까 산전수전 많이 겪었고, 30 안팎에 출가했어요. 30 안팎에. 사회생활 좀 몇 년 하다가 30 안팎에 출가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지장보살 가피도 많이 받고 기도가피를 많이 받았어요. 기도가피를 많이 받았고, 또 재미난 이야기가, 그 스님도 기도가피를 빨리 받는 편이에요. 그 스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하게 지내는 어느 청년이 있었대요. 청년이, 스님, 저 무슨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스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줬대요. 축원을 많이 해주고, 그 친구가, 스님 저 내일 시험인데 저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그날 그 스님이 당신 기도하면서 그 친구 시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붙게 해주세요 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며칠 후에 그 청년한테, 자격증 시험 보는 청년한테 전화가 왔대요. 스님, 잠이 안 와서 그날 시험 전날에
잠이 안 와서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깜빡 새벽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책을 하나 휙 던져주는 거예요. 책을 하나 휙 던져줘서 책을 딱 받아서 그 책의 문제집을 이렇게 봤대요. 책의 문제집을 딱 보고 잠에서 딱 깼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날 한번 책 한번 더 보자 해가지고 문제집을 꺼내서 꿈에서 봤던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꿈에서 봤던 문제들 비교하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된 걸 보고 그날 아침 일찍 시험장에 가서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눈치채셨죠? 그날 꿈에서 본 문제가 다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밑밥을 까는 이유가 있어요. 괜히 까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밑밥을 까는 이유가 그 스님도 그렇게 신비한 체험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스님인데 무릎이 작살났어요. 너무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무릎 뭐 절도 많이 하고 결과부자하고 뭐 그렇게 몸을 안 돌보다가 무릎에 물이 차고 심해져가지고 양쪽 무릎을 다 수술을 받았는데 걸을 때도 쩔뚝거리고 양쪽 무릎을 다 수술 받았어요. 철심바 같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는 책상 다리로 오래 앉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신도들한테 양해 구하고 당신 이렇게 기도할 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한대요. 어떻게 아픈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눈치채셨겠지만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가피도 많이 체험하신 스님인데도 뭐 아픈 건 피할 수가 없었어요? 몸 아픈 거, 무릎 아픈 건 피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한 스님인데도. 우리 같으면 저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저 무릎 아픈 것 좀 조금 보호해 주시지, 저 무릎 아픈 저 업장 좀 소멸해 주시지라는 생각 들 수 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수행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아플 때는 아파요.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불사하다가 사기당할 때 있어요. 중요한 거는 불교를 모르고 부처님 법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을 원망하게 돼요. 이런 삶아서 씹어먹을 놈들 봤나 뭐 이렇게? 아니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부처님 법을 배운 분들은 아, 내 전생에 숙제와 빚이 있었는데 이번 생에 갚았구나. 내가 크게 받을 업보가 있는데 어떻게 받았구나? 작게 받았구나. 그 스님이 그래요. 그 스님은 자기가 기도한 힘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아파도 부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지었길래 그래도 내가 크게 받을 업을 부처님께 기도해서 크게 받을 업을 이렇게 무릎이 아프고 몸이 아픈 걸로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중심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이제 많이 배우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있어요? 에이, 별로 뭐 있든가 말든가. 예,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근데 이게 막상 내가 겪으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내가 막상 겪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내가 기도 잘못했나? 정말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때 내 마음을 딱 움켜쥐고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닦는 거다. 내가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내가 지었던 내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수행한 공덕은 언젠가 또 내가 받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 티베트 불교의 큰 스님이 계셨대요. 아주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이 계셨는데 몇십 년 전에 그 중국 땅에 아주 흉악한 사건이 펼쳐지게 돼요. 문화대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그 우매한 민중들이
막 그 중국의 화려한 그 보물, 국보급 문화재 다 때려 부시고, 불상 다 때려 부시고, 지식인들 막 탄압했던 정말 광기의 그런 피바람이 불었던 문화 대혁명이라고 불렸던 그런 흉악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소위 종교인들이나 그런 지식인들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목에다가 천에다가 나는 천하 대역죄인이다. 뭐 나는 천하의 못된 놈이다. 이렇게 욕 같은 걸 목에다 붙인 뒤에 그 이렇게 뱅뱅이 돌린다고 하나요? 뭐 돌린다고 하죠? 예, 조리 돌림 맞아요. 조리 돌림. 뭐 우린 갈치 조림이나 알지 뭐. 예, 뭐 조리 돌림을 시켰었어요. 그때 티베트의 그 큰 스님도 그 흉악한 사람들한테 붙들려가지고 막 몰매 맞고 막 조리 돌림 받고 그 인민 비판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 막 욕하고 흉보고 하는 그런 인민 재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막 몇 날 며칠을 매일매일 당했대요.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끔찍하죠. 내가 평생 부처님을 시봉했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되나? 막 이렇게 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부처님 제발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울부짖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가끔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제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럴 때 나는 뭐 해야 되나? 이럴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쓸까? 뭐 그냥 속으로 나무 아미타불 했겠죠, 뭐 저도. 아니면 그냥 내가 오늘 제삿 날이다 하고 한판 붙든가. 근데 내가 싸움을 못 해가지고. 아, 내가 또 물살이잖아요, 물살. 예? 전문 용어로 두부살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싸웠다가는 뒤지게 맞을 것 같고. 그런데 그 티베트 큰 스님께서 그런 조리 돌림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다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있을 때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언을 외우면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제가 지었던 업보를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인연으로 저의 인욕바람일, 참는 걸 인욕바람이라고 하죠? 인욕바람일, 오늘 이 인연으로 이 인욕바람일을 완성하고 나아가 지금 이 순간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힌 저 사람들을 제가 제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음으로 발언하면서 그걸 수행으로 돌렸대요. 오늘 이 인연으로 제가 지은 업보를 제가 받는 것이니 오늘 이 인연으로 제 업장이 소멸하고 인욕바람이를 완성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힌 저 사람들을 제가 제일 먼저 제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불교예요, 여러분. 이게 불교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정도의 경지에 갈 수가 있을까? 나 같으면 속으로 이 새끼들 두고 봐라. 내가 나중에 권력만 잡으면 니들 모가지부터 잘릴 거다. 뭐 그런 마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중생 마음에. 야,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결국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제가 지은 모든 업보를 참회합니다. 제가 지은 업보를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빚을 갚고 있는 겁니다. 제가 크게 받을 업보를 부처님 가피로 작게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 다 함께 행복하고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불자로서의 중심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